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사이클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권장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파트 여섯 번째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말 그대로 우리는 전근대라는 시대를 모두 다 배우고요. 근현대의 시작인 근대라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대의 포문을 열게 된 왕은요. 바로 고종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고종은 1862년에 왕이 되었지만 당시 그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부터 고종까지 오늘 배우게 될 부분입니다. 챕터 첫 번째,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흥선대원군 시대 그리고 고종의 친정 시대를 나눈 이유는요. 두 아버지와 아들 간이지만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흥선대원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국내 정치를 어떻게 폈는지부터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이전에는 세도정치라는 정치 형태 때문에 신하들의 권위가 아주 높아졌고요. 왕권의 권위는 아주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도정치를 타파합니다. 세도정치기에 권력을 누렸던 안동 김씨 그리고 풍양조씨 세력을 몰아내고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인재를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제정비라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조선 후기에 아주 강력하였던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을 폐지해버리고 정치적 권한은 의정부에 그리고 군사적인 권한은 삼군부에 나누어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법정의 정비입니다. 여기에는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쓰여졌던 대전회통 그리고 육전조례라는 법전들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복궁을 중건한 부분입니다. 당시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져서 없어져 버린 궁궐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크고 멋있는 궁궐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다시 한번 경복궁을 중건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는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목조 건축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했고, 또 이것을 짓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것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납전을 강제 준수하고 당백전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납전은 말 그대로 원해서 납부하는 동전으로서 기부금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먹고 살기에도 팍팍했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한 흥선대원군은 강제로 기부금을 걷게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원성이 아주 높았겠죠.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당백전의 남발입니다.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지닌 동전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화폐들을 남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남발을 하게 되자 화폐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평통보의 5배 혹은 6배 정도의 가치만을 지닌 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물가는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해버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구나.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를 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백성들만 원성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양반들도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는데 많은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양반들이 묘지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심어놓았던 뭐 소나무 이런 것들을 다 베었거든요. 그래서 양반들도 원성이 아주 심했습니다. 결국에는 경복궁을 중건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경복궁은 여기 흥선대원군 시대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는 민생 안전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는 삼정이 아주 문란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죠. 대표적인 사건은 홍경래의 난 또는 임술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혼란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에게 세금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삼정을 개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정입니다. 토지세죠. 양전 사업을 다시 실시하게 되고요. 은결, 즉 숨어있는 토지를 색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관, 그리고 토호들이 토지를 겸병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군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군정은 군포를 납부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제는 호포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도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할 텐데요. 호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반이나 상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각 1호마다 한 포씩을 납부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차이를 없애버린 거죠. 환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환곡은 폐단이 가장 심했던 세금이었기 때문에 이를 아예 폐지해버리고 사창제라고 하는 기구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의 철폐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요. 국가 재정이 약화되었고 또 백성의 수탈 그리고 분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서원을 철폐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곳은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재정이 약화되었겠죠. 그래서 서원을 철폐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의 수탈을 자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없애는 거고요. 마지막, 분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왕권의 강화라는 차원과 반대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서원 철폐의 목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600여 개나 되어있는 사원을 47개로 확 축소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양반 그리고 유생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아야겠죠. 1번 고급 11-31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경복궁을 중수할 때 가를 주조하자 물가가 앙등했고 이를 위조하는 자가 많이 발생하여 처벌하였으니 금지할 수 없었다 라고 했네요. 물가를 앙등시켰던 동전은 바로 당백전이라고 하는 동전이었죠. 기억 보겠습니다. 전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전황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화폐 정리 사업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당백전이라는 화폐는 너무나 큰 폐단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5개월 만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도 틀립니다. 디귿, 명목가치는 상평통보의 백전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죠? 리을, 전국에서 구리와 쇠붙이를 징발하여 추조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급 18-29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 나라 안에 무엇을 모두 허물고 유생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바로 서원 철폐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사림의 정치적 친정 역할을 하였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1번입니다. 2번. 판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거는 사창제였죠. 틀립니다. 3번. 모든 분야에 설치되어 중앙집권화에 기여? 아닙니다. 지방분권화에 기여하였죠. 3번 틀립니다.
4번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다? 아닙니다. 서원은 사립학교였죠. 틀리죠. 5번 수령을 보조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향촌자치기구였다. 틀립니다. 이것은 바로 유향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흥선대원군 시대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대외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였던 62년부터 72년까지 우리나라는 서양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총 3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책의 어떤 기본이 되었던 방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통상수교 거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서양 여러 나라들한테 거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들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들이 바로 병인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 모두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병인양요네요.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은요, 바로 병인, 선생님 글씨가 왜 이럴까요?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병인년에 양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부, 프랑스 신부 9명과 조선 신도 7천여 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가 9명 정도가 죽었고 이 사실이 프랑스에 알려지게 되자 프랑스에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인 조선, 국민, 9,000명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텍스트를 보도록 하죠. 병인사옥 때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다. 9명 정도가. 그래서 경과를 보면요. 로즈 제국이 강화도를 침입해 옵니다. 이때 문화재를 약탈해 가는데요. 외교 장각 도서들을 약탈을 해 갑니다. 대부분의 책들에는요. 불을 지르고요. 봤을 때 값어치가 있을 만한 도서가 그러면 훔쳐가게 됩니다. 많은 문화재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에 맞서 우리나라 조선 군인들도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요. 한성근이라는 분은 문수산성에서 그리고 양원수라고 하는 장군은 정족산성에서 열심히 싸운 결과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 프랑스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프랑스가 죽일 만큼 죽였다, 물러나자 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맡겨두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병인 양요를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우리나라한테 야 조선 문 열어 니네 우리 독일과 교류하자 통상을 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번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조선은요 아니 우리는 통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것에 화가 난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현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를 도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묘를 도굴해서 어떤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시체를 빌미로 우리 이 시체 줄 테니까 니네 우리와 통상하자 라고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남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남현군이라고 하는 묘는요 싹 석회 지금의 따르자면 시멘트로 다 발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페르트가 시체를 도굴해 내는 것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게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흉선대원군은 정말 대노를 하게 됩니다. 저 서양놈들은 상종을 하지 못할 인간이구나. 어떻게 아버지의 묘를, 그것도 시체를 빌미로 통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양 세력에 대해서 정말 학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죠. 이 사건의 원인은요, 바로 1861년에 벌어졌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요, 미국의 상선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선은요, 조선과 수교하기를 원했고요, 우리나라의 허락도 없이 평양의 대동강을 막 거슬러 오게 됩니다. 평양을 거슬러 와서, 야 조선아, 니네 우리나라랑 통상하자 라고 하면서 막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은 마음 좋게 물, 뭐 식량, 땜감 이런 거 다 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약탈을 하게 되고 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평양도 간사 박규수라는 사람은 제너럴 셔먼호에 불화살을 쏘아서 침몰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요, 5년이나 지난 시기에 니네 예전에 우리 제너럴 셔먼호 불태운 사건이 있잖아. 우리 여기에 대해서 너희 죄를 묻지 않을게. 우리나라랑 통상하자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막 미국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요, 통상수교 거부로 일관을 하게 되고 그것에 화가 난 미국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라는 사건입니다. 보겠습니다. 원인은요, 제너럴 셔먼호고요. 경과를 보면은 로저스 제독이라는 사람이 미국 함대를 끌고 강화도를 침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감했던 조선 장군인 어재현이라는 사람은요, 광성포라는 곳에서 당당하게 미국 군함에 맞서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요, 조선은 지게 됩니다. 물론 어재현이라는 장군 역시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때 쫓아왔던 선교사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는요, 조선의 군인들은 정말 용감하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미국 군대에게 항전했다. 정말 조선인들은 대단하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투지에 놀라운 미국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죽였으니 됐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신미양요 때 죽은 조선인들의 수는 어마어마했고 역시나 흥선대원군은 화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총 3번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라는 사건을 겪게 된 흥선대원군은 이놈의 서양 세력은 도대체 상종을 할 수 없는 세력들이다. 나는 이들과 정말 다시는 통상 그리고 수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의 이름이 바로 청화비라고 하는 비석이죠. 네, 네 번째 청화비 건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확고하게 이제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서 표시를 한 게 바로 척화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석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도록 하죠. 참고자료입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해하는 것이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이를 자손만대 경대하노라. 경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민년에 비석을 세운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강력한 저항정책으로 외세를 일시적으로 막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요, 외국과 통상 또는 수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까지 보았으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11의 35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5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조상의 유산 환수윤을 1차 문의 홍대에 도착했구나. 과연 무엇인가? 프랑스가 5월 말까지 모두 반환키로 한 가가 1차분 75권 14일 한국에 돌아왔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도서는요, 바로 외교장각 도서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책들과 의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외교장각 도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기 보도록 하죠. 1번, 주로 왕실 어람용으로 제작되었다. 어람용이라는 말은 왕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보급용이 아니고 왕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2번, 소유권이 한국으로 영구 반환되었다? 이거 틀립니다. 외교장각 도서는 분명 우리나라 거지만 프랑스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빌려주죠. 그러므로 영구 반환된 거는 틀립니다. 3번, 병익양력 때 다른 문화재와 함께 약탈되었다. 맞습니다. 4번, 정조 때 강화행궁에 건립한 건물. 이게 바로 외교장각이라는 곳이었고요. 보관되어 있다. 그게 바로 외교장각에 있는 도서입니다. 5번, 김영삼 정부 때 고속철도 협상 과정에서 한 권을 돌려받았다. 이것 맞습니다. 이 고속철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죠. 이 KTX는 프랑스의 기술을 빌려와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것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외교장각 도서를 잠깐 빌려오게 되는 것이었죠. 5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2번 고급 15의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미국 상선이 통상과 교육을 강요하며 백령도, 초도, 곧석도를 거쳐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다. 평양도 관찰사 박 교수는 즉시 물러날 것을 경고했으나 이들은 완강히 물러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상륙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장수 이현익을 납치하는 등 난폭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미국 상선이 평양의 대동강까지 흘러들어온 사건, 그리고 이것을 불태운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이 사건은 1861년에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연도를 찾아보죠. 흥선대원군 시기, 61년이 아닌 66년이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1862년이고요. 오페르트 도벌은 1868년이므로 그 사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나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 그리고 대외 정책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종의 친정 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실행해 나갑니다. 아버지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폈지만요, 그의 아들인 고종은요, 통상을 수교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 여러 나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과 드디어 수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종이 과연 어떤 나라들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종이 집권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맺은 조약이었지만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조선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이죠. 그리고 1876년에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효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운효호 사건입니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죠. 운효호 사건이라는 것은요, 일본이 운효호라고 하는 배를 우리나라에 띄웁니다.
띄워서 막 자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그러자 화가 난 조선 군인들은요, 이 배를 침몰시키게 되고요. 이것을 계기로, 빌미로 삼아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통상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니네 우리나라랑 맺어. 그러면 니네가 운요홍 불지른 것에 대해 용서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통상을 강요하게 됩니다. 당시 고종은 아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과 통상 그리고 수교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아 그래 일본과 그럼 처음으로 한번 맺어보자 라고 한 게 바로 강화도 조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크게 세 가지의 조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조규, 그리고 부속 조약인 조일통상장정, 그리고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조약은요, 먼저 조선에 대한 자주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주권을 인정해 준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라임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즉 청이 아닌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야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뭐 우리나라 해안선을 측량할 수 있다든지 치외법권을 허용해 준다든지 라고 하는 불평등한 내용이 아주 많이 담긴 조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일수호조규 부록으로 넘어가 보죠. 부록에는요, 뭐 심리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개항 총 세 곳을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 개항 한 곳마다 심리 정도는 일본인이 살 수 있게 해주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개항장 심리 정도에서는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개 모두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일통상조약으로 넘어가 보죠. 조일통상조약에는요, 무관세를 실시했다는 부분입니다. 관세라는 것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품이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벤츠랄지, BMW, 아우디 이런 것에는 모두 다 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제인 관세를 없애버린 게 바로 무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불평등하죠.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 비해 일본은 아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공산품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쌀이 무제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 상민, 양반, 왕 할 것 없이 모두 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이것 확실히 불평등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 선박에는 항세를 면세하겠다. 항세 분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불평등하죠. 하지만 니은을 보겠습니다. 83년, 즉 6년 정도, 7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는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개정을 했을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썼습니다.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것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의 배경 또는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82년에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조미.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약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좋은 방향,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방향,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여튼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조미통상조약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개정했구나 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내용을 보면 개항장에서의 양곡, 즉 쌀의 자유로운 유출을 규제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조금 좋아졌죠?
그럼 이제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지 관세권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협정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앞전에는 무관세였죠. 하지만 조금 좋아져서 협정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조금은 좋아졌죠. 세 번째, 최혜국 대우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네가 어떤 좀 좋은 조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본이 원하면 이 조약, 똑같은 조약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최혜국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건 안 좋아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이 개정된 조일통상조약에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여기 양국의 자유로운 유출을 규제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맺은 조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많고 많은 서양 세력 중에 왜 미국을 택했는지 먼저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일본이나 러시아 이러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국가를 선택해야 했고 그것은 저 멀리 강대국인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막고자 했던 거였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해국도지 그리고 황춘원의 조선책략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밑줄 그리고 별표까지 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헌이라는 사람은 이름에서도 느낌이 팍 오죠. 청나라 사람입니다. 청나라 사람이 조선의 외교 방침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 통상 조약이 맺게 된 배경은요,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들어와서 이고요.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당시에는 청나라였죠. 아이고,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일본과 결합해라.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라 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해요. 이건 힌트가 될 수 있으니 꼭 적어놓으세요. 친청,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결일, 일본과 결합하고 연미, 미국과 연합해라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청나라랑 친해. 그리고 얼마 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본과 결합했어. 아하, 마지막이구나. 미국과 연합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드디어 처음 서양 세력인 미국과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이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격입니다. 이 조약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을 해줬다고 해요. 조선 니네가 매기고 싶은 만큼 관세 매겨.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준 것 같죠? 하지만 역시나 불평등한 조약답게 최혜국 대우 조건이 써 있었고요. 치외법권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을 어느 것을 저질러도 조선의 법이 아닌 미국의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선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약의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나라에 공사관을 짓고 최초의 공사가 와야겠죠. 그 공사는 바로 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복한 우리 고종은 여러 관리들을 미국에 보내게 돼요.
그 미국에 보낸 관리 사절단의 이름은 바로 보빙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번 물꼬를 트게 되니까 이 이후로는 이제 서양 여러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됩니다.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와도 모두 다 조선이 통상수교를 열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아버지가 거부했던 것과 달리 아들은 수교를 열심히 맺고 다니죠. 이번에는 네 번째,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평가를 매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중심의 조공체제와 서구식 조약체제를 맺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청나라는 당시 우리가 중국에는 항상 사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좀 전근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서양 그리고 일본과 맺은 조약들은 모두 다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절은 전통적이고 반절은 근대적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 질서가 서방 국가들에 의하여 도입된 국제 질서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의 일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보통 동양 우리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만 관계를 맺은 것과 달리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서양과 많이 관계를 갖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하는 서세동정, 즉 서양의 세력에 의해 동양이 잠식되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고종의 대외 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13의 35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먼저 가를 보면 상대국은 일본이고요.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네요. 어떤 계기에 의해 맺었죠?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가에 해당하겠죠? 나를 보겠습니다. 일본과 청나라랑 다 맺었네요.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맺었네요. 이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모불란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모불란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관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어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가에 해당합니다. 이제 라를 보면 갑신정변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과는 한성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운요호 사건, 불법으로 침입한 일본 군함이 영종도를 포격하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배를 불질러버리게 되는 게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것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나입니다. 사태 수습을 위임받은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다.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이 확인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을, 라. 일본 공사관의 호위병 주둔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한성조약이 아닌 제물포조약에 관련된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고급 19의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900년 이전에 맺은 조약들입니다. 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요. 78년에는 뭐 두모진에서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네요. 83년에는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이 맺어진 해입니다. 조일통상장정으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폐지되었고요. 또 협정관세가 뭐 부과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규정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무관세였던 것이 83년 개정됨으로써 협정관세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원산항과 인천항이 개항. 이것은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립니다. 3번,
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 이것은 조미수호통상장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4번, 외국에 대한 조선의 관세권을 최초로 인정. 이건 역시 조미수호통상장정입니다. 틀립니다. 5번,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헌장에서 심리로 제한. 이거는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은 다음에 챕터 두 번째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